1번. 이 파트는 과두현상 파트입니다. 난이도 중입니다. 자, 난이도가 중인데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지 하나 받아가. 그 뒤에 문제지. 방송기술칙 주관식 문제도 이 문제는 보기를 없애면 충분히 출제 가능한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가 굉장히 심도 있는 문제입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12V의 직류 기전력이 있습니다. 우선 기전력의 표시를 보니까 교류가 아니고 직류입니다. 자, 그 다음 위에 스위치 S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저항 R가 4옴짜리가 있고 그 밑에 4옴이 있고 그 밑에 4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250mF의 단자가 VT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주관식 문제라면 이 단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위가 캐피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페레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심하게 아 마이크로페레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보기 객관식 문제는 보기에 답이 있으니까 수치로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회로에서 문제 주어진 조건이 S가 오픈돼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오픈됐다가 S를 클로즈했을 때 이 단자에 나타나는 VT의 값을 찾아라. S가 오랫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도현상에서 내가 늘 강조했던 거. V의 T, I의 T. 자, I의 T 뭐예요? RL 직렬 회로입니다. RL 직렬이라고 하지 마시고 직병렬이 다 포함되니까 RL 회로입니다. I의 T는 최종값 플러스 초기값 마이너스 최종값 디펀셜 마이너스 여러분의 RT라는 값이고 자 위에 있는 RC회로입니다. C가 포함되는 회로. C가 포함되는 회로는 전류보다 전압입니다. 캐피스터는 전압을 기억하고 있고 인덕터는 전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얘는 최종값 플러스 초기값 마이너스 최종값 입시론의 마이너스 RC분의 1의 T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식 중에서 최종값 요까지는 RC회로나 RL회로는 동일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RL회로 L회로는 전류를 기억하기 때문에 묻는 과도전류 값이 IT이고 이때 시정수 특성근 마이너스 여러분의 R입니다. C회로는 늘 전압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종값 플러스 초기값 마이너스 최종값 요때 특성근은 마이너스 RC분의 1의 T입니다. 특성근이 뭐예요? 시정수의 절대값의 역이고 시정수의 절대값의 역입니다.
시정수가 크면 클수록 과도현상은 오래 지속됩니다. 그럼 턱선근이 크면 클수록 과도현상은 빨리 소멸됩니다. 그걸 턱선근과 과도현상을 생각하시면 시정수는 턱선근의 역수입니다. 뭐의 역수예요? 절대값의 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스위치 S를 오픈했을 때, 이게 뭐예요? 오픈했을 때 열렸을 때가 초기값입니다. 초기값은 여기 걸리는 전압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여기 걸리는 전압, 캐피스트에 캐피스트가 전압을 기억하니까 캐피스트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초기 전압입니다. 그럼 캐피스트에 걸리는 전압은 스위치 S가 열렸을 때 444가 직렬 연결입니다. 인과 직류 기전력은 12V입니다.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오픈됐을 때 초기값, 초기 전압, 즉 어디 양단 250mF의 캐피스터에 걸리는 초기 전압은 정식적으로 풀면 4 플러스 4 플러스 4에 4 곱하기 12V,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4V가 걸립니다. 자, 초기 전압은 몇 볼트 걸렸습니까? 4V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요번에는 닫았을 때 최종값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스위치 S가 닫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닫혔습니다. 이런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4옴 위에 스위치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4옴은 결과 단락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12V가 여기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이번에는 6V로 바뀌겠네. 4V가 단락돼 버렸으니까 아까는 444에 12V가 인가됐고 이번에는 4와 4에 12V가 인가돼서 6V가 걸리게 됩니다. 최종값은 몇 볼트요? 6V. 4 플러스 4에 4 곱하기 12V 해서 6V의 최종 전압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식대로 VAT 6 플러스 4 마이너스 6에 디퍼런셜 마이너스 RC분의 1의 T. 이때 이 값은 늘 대분행으로 R를 유추해야 됩니다. 대분행으로, 대분행이 뭐예요? 단자 AB에서 회로망으로 본 RTH가 대분행 저항입니다. 그러면 단자 AB에서 회로망으로 본 대분행 저항, 스위치 S를 닫았으면 닫았을 때의 저항이고 열었으면 열었을 때의 저항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그럼 닫으면 4와 4가 병렬이죠. 합성 저항은 얼마입니까? 2옴입니다. 스위치 S를 닫고 지금 물었을 때가 크로스 했을 때 IT 값을 물었으니까 닫고 AB 단자에서 회로망으로 보면 전압은 단락인데 이렇게 단락되니까 얘와 얘가 무슨 연결입니까?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R는 4 플러스 4에 4 곱하기 4, 2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식을 정리하면 VAT는 6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2에 이펀셜 마이너스 R 2, 2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분의 1t. 그래서 계산한 값이 2가 나와서 6 마이너스 2에 이 폴찰 마이너스 2t의 볼트 전압이 걸린다. 2번 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집중. 이 문제는 과도 현상에 관한 중급형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이거보다 쉬운 문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왜 과도를 달았느냐. 여러분들이 회로 해석에서 데브라인의 정리도 알아야 되고 또 최종값과 초기값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스위치S가 닫혔을 때 단락 상태가 되는 회로도 알아야 되고 해서 첫 번째 문제를 과도현상으로 택했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초기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어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제어계의 일반적인 특성, 바로 그 밑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비례 제어, 미분 제어, 적분 제어, 프란시스 제어, 프로세스 제어, 서버 제어, 추종 제어, 뭐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 다음에 나오는 게 초기값과 최종값입니다. 그래서 최종값 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FTS T가 무한대로 간다. 최종입니다. 리미트 FTS T가 0으로 간다. 얘가 초기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시간 함수고 S 변화 함수. 에스변환함수입니다. 에스변환함수는 리미트 SFS T가 0으로 갑니다. 다음 리미트 SFSS T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집중합니다. 시간 함수는 스몰 FT가 T가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최종입니다. 초기도 T가 0으로 가면 당연히 초기입니다. 라플라스 변화를 하면 그게 반대로 갑니다. FT는 FS로 되고 여기 S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S가 더 하나 추가됩니다. T가 0으로 T가 무한대로 가니까 S가 0으로 가는 SFS고 T가 무한대로 가는 T가 0으로 가는 초기값은 S가 0으로 가고 S가 무한대로 가는 최종값 정리, 초기값 정리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스몰 FT는 라저 FS로 T는 S로 그 대신에 FT 앞에, FS 앞에 다 S의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간다. 이것만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리미트 SIS S가 무한대로 갑니다. 이것은 리미트 S의 I1S가 문제 주어진 조건대로 4S에 S 플러스 6에 12S에 S 플러스 8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요거 요거 약분하면 요거 요거 약분하면 나누면 리미트 뭐가 돼요? S 이꼴 0으로 지금 이게 무슨 값 정리예요? 최종값이에요? 초기값이에요?
T가 무한대로 갔으니까 S가 T가 0으로 갔으니까 S가 무한대로 갑니다. S가 무한대로 가니까 결과 얘는 약분하고 S로 나눠봅시다. 4에 1 플러스 S분의 6이고 12에 1 플러스 S분의 8입니다. D의 값은 다 0이 되니까 결과 앞에 있는 4분의 12의 값이 주어집니다. 3의 값으로 주어진다. 자, 다시 한번 초기값 정리 T 이퀄 0입니다.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하면 리미트 초기값입니다. S, FS, S, I1, S. S가 무한대로 가고 그래서 약분하고 S를 나누면 이런 형태로 되고 S가 무한대가 되니까 결과 예 0, 예 0 되니까 4분의 12의 값입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리미트 S, I, 2, S. S가 역시 무한대로 갑니다.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가고 S의 I1, S의 값이 S의 S 플러스 6 플러스 12 약분하고 무한대 가니까 0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나눠도 역시 0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답이 3이고 밑에 거는 0, 3, 0, 1번이 답이 됩니다. 3번입니다. 저 동작을 지금부터 분리를 하는데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